네, 오늘 대부분이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합이 4명이고요. 상승이 1명입니다. 먼저 교보증권의 사용권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금강공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코롱인더에 주목하고 있고요. 데일리테마 현상처리사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YIK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훈 차장, 보합권장에 흥아해운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의 윤정식 이사,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2차 전지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용권 차장, AJ인베스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사용권 차장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도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일단 시장은 약보합 정도 예상을 하고요. 파월이 지금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근데 그동안 얘기해왔던 논조와 크게 다른 부분은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강력한 고용 시장 때문에 인플레가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금리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했고요. 미국 정부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중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2%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제외한 3대 지수는 일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전일에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의 대량 선물 순매도가 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그동안에는 삼성전자 위주로 반도체의 전기전자 업종을 꾸준히 사왔었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가동되면서 지수의 방향 그리고 눌림목을 친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관전 포인트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전망을 해봤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지지부진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파월 의장이 연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의 영향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 같은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 중에서도 약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어쨌든 기업 자체의 실적이 좀 나온다든지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점차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낙폭이 과했던 종목군들이나 과했던 시장이 반등을 준 거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종목 장세도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미국의 선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 뭐 상대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오늘 그래도 전략 후강의 형태 뭐 10시 전후로 저점을 잡아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께서는 오늘 전략 후강장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원 차장님. 네, 제 관심 종목은 금강공업이라는 종목이고요. 알루미늄 폼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21일에서 22일 영국 런던에서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열렸어요. 그 부분들이 뭐 아직까지는 러우 사태가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긴 하지만 언젠간 종식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각국의 전 세계의 협조하에 이런 재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10년간 1200조 원 규모가 투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연간 120조 원 규모입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 일단은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금 시설들이 있어요. 주택이라든가 병원 같은 쪽들을 이제 모듈러 건축 형태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관련주로 좀 묶였는데요. 일단 이 모듈러 주택이라는 것들은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작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동 가능성, 확장성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대기업들에서도 이런 것들을 채택을 하는 비중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LH라든가 SH 이런 쪽들을 통해서 모듈러 주택 단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크라이나에도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이라든가 주택 같은 시설들이 빠르게 들어서기 위해서는 단일화된 모듈러를 공장에서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를 제작을 해요. 그리고 이동만 시켜서 그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굉장히 간편하게 이런 주택이라든가 구조물, 주택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이성으로 채택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실적 대비했을 때에도 일단 주가가 단기간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좀 저평가 상태다라고 판단돼요. 코로나 때 영업이익 저점을 보게 되면은 소폭의 적자 전환이 있었습니다. 15억 정도 영업이익 적자가 났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259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0억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작년에 달성했었던 연간 영업이익의 46.6%를 한 분기 만에 달성하는 쾌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알루미늄 폼 관련된 캐시카우에다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모듈러 주택 이런 테마들이 현실화가 된다라는 가정을 붙여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눌림목을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가치주, 저평가주로도 볼 수가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실적과 우크라이나 모멘텀이 있는 금강공업 관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코오롱 인더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사업부 중에서 뭐 사업 자재 쪽에 대한 그런 주력 제품의 매출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 시장에도 지금 진입하고 있고 재활용 시장에도 계속해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부에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 매출이 늘어나는 건 역시 전 세계적으로 과점 형태이기 때문에 코오롱 인더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재활용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까지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오롱 인더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코오롱 인더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